왜요? 머리가 또 아프세요? 아유, 며칠 집에서만 있어서 그런지 밥맛이 없네.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병원 무슨... 아, 전화나 받아봐. 여보세요? 네, 그런데요? 아, 안녕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잠깐만요. 받아봐, 진택 씨. 진택이? 진택이 우리 집 전화번호 어떻게 알고? 나랑은 가끔씩 연락한다 그랬잖아. 엊그제 밖에 있는데 전화 왔길래 집으로 하라 그랬더니 이제서야 했네. 받아봐, 얼른. 알았어. 어, 여보세요? 아, 그래, 오랜만이다. 아, 그렇지 뭐. 그래, 얼굴 한번 보자. 오늘? 자, 누구 신랑인지 옷해도 죽인다니까. 그럼 왜 콩깍지가 언제 느껴지냐? 큰일이다. 선배 나 안 이뻐? 글쎄, 이쁘다. 피처 마찬가지구만 뭐. 같이 나가게? 한이 올 때 됐잖아. 데리고 들어와야지. 저기, 한이 오늘 내가 데리고 나왔다면 안 돼? 안 될 건 없지만 괜찮겠어? 나중에 모르겠지만 지금은 한이랑 있는 게 좋아. 어디든 데리고 다니고 싶고. 그래, 그럼. 한이도 아빠랑 어디든 가고 싶어 하는데 잘 됐네. 아빠한테 물어본 거야? 네. 어? 그럼 한이는, 한이는 왜 예쁠까? 나도 모르는데? 아빠 닮아서. 다녀왔습니다. 어? 봄 머리 잘랐네? 어때? 잘 어울리니? 어, 좋네. 성준아, 빈말이라도 좀 성 있게 이렇게 길게 대답해주면 어디 덧나니? 얘가 이 정도면 진짜 성 있는 거지. 머리 자른 거 알아보는 게 어딘데. 얘 성준이가 눈을 감고 있냐? 머리 이렇게 쌍둥 잘랐는데도 못 알아보게. 참. 엄마? 어, 그 진주 씨랑 같이 나갔어. 진주랑? 어딜? 그건 얘기 안 해줘서 나도 모르겠는데. 그치? 누나. 진주 씨 말이야. 진주가 뭐? 아니다, 아니야. 올라가. 싱겁게. 왜? 뭐 추워? 아니 그냥 뭐 심심해서 먹을 거 좀 없나 하고. 아이고 우리 성준이가 웬일이야. 먹을 거 다 찾고. 얘 수박 있고 사과 있고 배 있는데 뭐 줄까? 어, 배나 하나 깎아줘. 아이고, 야, 햇배라 아주 맛있겠다. 어? 금방 깎아줄게. 자. 저기, 아까 혜단이한테 무슨 얘기 하려다 만 거야? 낮에 혹시 진주랑 무슨 일이 있었니? 이리 줘, 그냥 내가 깎아먹을게. 무슨 일인지 몰라도 이 고모한텐 다 얘기하는 게 좋아. 왜 그렇게 생각해? 이 집에서 진주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 없거든. 네 누나도 나만큼은 몰라. 알았어. 기억해 둘게. 저기 근데 진짜 네 엄마랑 진주랑 어디 갔는지 몰라? 세상에, 세상에. 쪽집게도 저런 쪽집게가 없네. 그냥 내 얼굴 보자마자 꼭 자기 눈으로 본 것처럼 쫙 읊어댔는데 나는 그냥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니까. 네, 저도 그랬어요. 그나저나 저 정도로 용하면은 저희 배에서 나오는 얘기는 다 믿을만하다는 얘긴데. 그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들으신 얘기는 싹 다 잊어버리세요. 어머니께 죄송한 소리지만 지난번 그 집은 엉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 어, 그건 그런데. 왜요? 저기 마지막에 한 얘기 중에 아니야 아무것도. 저기 차 빼와야지? 네. 어머니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차 빼올게요. 그래 그래.